이제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기체 상태에 있는 그 원자에서 전자가 채워져 있는 가장 높은 궤도 함수에서 전자를 하나 뗐을 때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다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은 항상 발열 과정이겠죠. 전자를 떼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얼만큼 강하게 잘 결합이 되어 있는가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온화 에너지 값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더잘 결합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우리가 그 전자를 떼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전자를 떼는 걸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온화 에너지 값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전자를 두 번째를 떼어낸다라고 하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되는데, 이온화 에너지 값은 이제 전자를 떼어나면서부터 점점 저 값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래프상에서 보면은 이게 같은 동일한 주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동일한 주기는 껍질 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껍질 수가 정해진 상태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는 건 핵전하량이 증가한다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이온화 에너지 값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족에서 이게 이제 같은 족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서로 그럼 이온화 에너지 값은 감소한다. 그 이유는 같은 족이라고 했을 경우에 주기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양자 수에 해당되는 부분이 증가하면서 이때는 핵에서부터의 거리가 커지게 되고, 그러면 그만큼 전자를 떼어내는 데 에너지가 적게 들기 때문에 1차 에너지 값은 감소하게 된다. 주양자 수가 커지면 1차 에너지 값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